그 티아라의 지현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짓거립니다. 결혼 후일 없어. 너무 허무하다. 결혼 후 경력 단절 고민. 이 입으로 똥을 싸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진짜 죽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티아라 지현 씨는 결혼을 해서 경력 단절이 되고 일이 끊긴 게 아닙니다. 지현 씨 말대로 하면 결혼한 연예인들은 싹일 끊기고 망해야 되죠. 근데 아니잖아. 그 많은 예시 들 것도 없습니다. 이효리 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 이효리 씨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그 게시물을 하나 올렸어요. 나 광고 다시 찍고 싶다. 그랬더니 별의별 대기업들이 줄을 서가면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효리 씨도 유부녀죠? 지현 씨도 나이도 훨씬 많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현 씨는 결혼을 해서 경력 단절된 게 아니라 별 가치가 없어서 방송국들이 그래서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지현 씨가 엄청난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라면 가만히 있어도 막 앨범제이 막 들어올 거고, 지현 씨가 엄청난 댄스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막 아이키처럼 엄청난 섭외가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할 겁니다. 광고도 많이 찍을 거고요. 근데 지현 씨에겐 그런 가창력도 없고 댄스 스킬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거고 섭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현 씨는 티아라 활동 시절부터 이 얼굴과 몸매로 승부하는 가수였기 때문입니다. 아, 요게 아니라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현 씨는 얼굴과 몸매로 이제 승부하시기에는 나이를 많이 잡수셨다. 아니, 이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현 씨가 방송국 PD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현 씨가 방송국 PD라면은 장원영을 섭외합니까? 지현 씨를 섭외합니까? 아, 장원영을 섭외하겠죠. 지현 씨가 출연하려면 장원영에 비해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긴 또 싫죠. 나는 지현 씨를 욕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객관화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객관화를 잘해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현 씨가 불행하고 막 결혼을 해서 일이 끊긴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2주가 다 돼가도록 팔로워 2,000명이 안 넘습니다. 근데 유명한 연예인들은 시작하자마자 막 팔로워 5만 찍고 막 10만 찍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나는 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자마자 만 명도 못 찍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즉, 그냥 내가 그 연예인들에 비해서 인기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기객관화를 한다면 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현 씨처럼 자기객관화를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안 그래도 혼인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바닥을 찌는 현 상황에 그래도 과거의 셀럽이었던 티아라 지현 씨가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남편 얼마나 멋집니까? 유명 스포츠 스타와 결혼하셨던데. 말은 안 해도 진짜 그 남편분 속 많이 상할 거라고 제가 감히 넘겨 짚어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요약을 하겠습니다. 티아라 지현 씨는 결혼을 해서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고 경력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별 가치가 없다.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으로 똥 싸는 소리 좀 그만하시라. 부탁합니다.